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매송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 한마디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수행 실정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구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오늘 대검 국감 준비하시느라 경기도 국감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네, 다 보지는 못했었고요. 예. 네,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씩 봤습니다. 그 주위 의원들이나 지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국감인데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조금 말을 끊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곤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업의 어떤 본질을 좀 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사실 이게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또 보는 것은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오늘 국감장에서 차분하게 화내지 않고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에도 차분하게 어떤 설명하는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이제 또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일단 이재명 캠프가 해단했습니다만 그 캠프 내 대다수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국감 참석을 반대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의혹 제기가 굉장히 어떤 논리적 근거가 비약하거나 사실 무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막 카더라라는 것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막 정치 공세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후보를 흠집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지도부에서 좀 사실 강력하게 만류했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됐는데 흠집나고 또 사실 이게 막 이렇게 그 정쟁의장에 가버리면 이 후보로서의 어떤 약점만 드러나는 그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 잘 아시다시피 예.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오히려 정면 돌파하고 그러한 것을 또 약점이 아니라 기회로 좀 활용하자라고 하면서 사과할 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잘한 것은 또 더 잘했다. 예컨대 대장동 공적이익 환수한 것은 잘했다라고 평가받고 실제 연구 논문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어떤 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공익 환수 사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잘 알리자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기회의장으로 당당하게 좀 나가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재명 다음이랄까요? 정면 돌파가 먹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뭐 당장 이것을 이렇게 섣부르게 이렇게 또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국감 중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과 그리고 또 수요일 국감까지 평가하고 책임감 있게 피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당당하게 좀 설명하는 모습을 좀 최선을 다해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검 국감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경기도 국감에서 나온 내용인데 대검 국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엇박자를 내면서 야당에 특검 빌미를 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김만배 전 기자 구속영장 기각된 것 같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좀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여러 가지 이제 기각된 사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장에 청구된 그 사실이 부인되다 보니까 기각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것이 녹취록, 정영학의 녹취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만배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의 녹취록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녹취록과 관련된 진위 여부 확인. 또 중요한 게 뇌물 공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뇌물 공여 5억이 수표냐 현금이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또 공소장이 그 영장 청구된 사실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뭐 김만배와 관련된 이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장동 성남시와 관련된 화천대유 관련된 그 파트도 있겠지만 그 파트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돈의 흐름도 있는데 그런 어떤 검찰 정관 부분에 대한 수사는 또 미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돈의 흐름을 쫓아서 사실은 그 돈의 흐름을 쫓아서 수사 압수수색 해보면 계좌가 돈이 흘러간 것들 쫓아가다 보면 좀 더 어떤 큰 그림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수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검찰이 너무 녹취록에 의존한 수사를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그 오늘 대검 국감에서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때 2011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대장동 사업 대출을 수사 선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그때 또 등장하는 이름이 지금 대장동 의혹에 나온 이름이랑 유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오늘 경기도 국감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대검 국감에서 비슷한 이야기 나왔습니까? 그때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조모 씨가 알선 수재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PF 대출 알선 수재 혐의였다라고 하는데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무려 1,155억을 대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를 알선해줬다, 소개해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김만배 씨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때 그 소개를 해준 변호사가 검사가 전직 검사가 바로 박영수 특검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수사를 전담했던 대검 중수 2과장이 윤석열 후보라고 하니까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왜 봐주기 수사라고 지금 대검에서 계속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 그 사건이 2011년에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관계 로비로 인해 가지고 그때 뭐 부당 대출 냈다라고 하면서 9조 원대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던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부실 대출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SPC 관련된 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 대장동 PF 1,155억 원 부실 대출 수사를 안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비리 사건 447억 원 사건인데 이거 수사해갖고 기소했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용인수지 아파트 시행사업은 전액 변제했는데도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전액 변제했는데도. 그런데 이거 대장동은 1,155억 만기해가지고 하나도 미상환, 대부분 미상환했는데 대부분 미상환 한 사건을 참고인만 조사해가지고 수사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인만.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런 질문에 검찰 쪽은 어떤 답변을 줬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하니까 이해할 예. 수 없다라는 거고 봐주기 수사라고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이게 오래전 사건이어서 뭐 재수사 등등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부인이죠.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사건. 이 사건 이야기도 오늘 아마 대검 국감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네, 그것도 제가 방금 예. 질의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을 예, 질의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그 보통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 사실 그 수사가 어려운 게 보통 주가 조작이 안 걸리려고 4년에서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3, 4년 걸쳐서 주가 조작을 하고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라든가 뭐 선수, 전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사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선수가 자백을 해가지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시기, 전주 금액, 그 다음에 재료, 언제 주가를 띄웠고 어떤 걸로 띄웠고 뭘로 했다라고 하는 걸 다 구체적으로 자백한 진술서를 갖다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김건희 씨가 언제 어떤 계좌를 어디에서 줬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진술을 한 겁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거를 다 진술을 했고 경찰이 내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 의심되는 주가 조작 현황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내사보고서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계좌만 들여받아봐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확인만 하면 됐는데 수사를 아예 거의 10년간 안 한 겁니다. 지금 핵심 인물이 더주중 아닙니까?
지금 핵심 인물이 한 명이 도주 중이라고 하고 있고 한 명을 지금 구속한 상태이고요. 예. 보다 더 지금 확실한 것은 지금 그 계좌를 지금 엊그저께 토론회에서 계좌를 윤석열 총장이 공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지금 그 지금 이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으로부터 계좌 10억 원 계좌를 위탁받아가지고 계좌를 받아가 넘겨받아가지고 그걸로 작업했다고 하고 있고 예.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계좌를 맡겼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에 누가 증권계좌를 남한테 위탁을 맡겨요. 예. 아니 증권계좌를 증권회사에 맡기는 경우는 있지만 사모펀드 그 개인한테 어디 매장 가갖고 2층 어디 매장 가갖고 맡기는 경우 봤습니까? 거래 관리해달라고 계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맡기는 경우 봤어요? 예. 사모펀드 회사에 맡긴다고 하면 계좌를 맡기는 게 아니라 돈을 맡기겠죠. 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예. 이야기인 거죠. 상식적이지 않죠. 예. 그래서 만약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윤석열 총장 그 토론회에서 말한 대로 계좌를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김건희 씨 소환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왔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지금 소환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찰에서 지금 소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예.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는 예. 계좌 내역을 좀 살펴보면은 분명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징계 소송 2개월 패소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뭐 법원에서는 2개월도 사실은 약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으로서는 공격거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정치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이고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로 하여금 재판부의 뭐 판사들의 어떻게 보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여러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 판결문이 157쪽에 달하는 정도인데요. 이 징계 처분, 이 행정법원에서의 이 판결문은 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의 증거에 가까울 정도 아주 자세하게 네.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른 어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유력한 어떤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드러난 어떤 사실이 이것뿐만 아니라 고발 사주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의 자기 장모 사건 개인 사건에 자기 그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검사들을 동원했다 사유화했다는 것에 예. 다 일맥상통하게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건이 아니고 고발 사주 그다음에 원전 고발 사주 의혹 등등의 다 건건이 이어지고 있어서 검찰권 남용 검찰권 사유화에 너무 이런 것들을 아무 어떤 그 위법성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예.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처럼 징계소송 패소의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장모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대리 변호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안 빠지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을 이제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 기대 심리를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뭐 순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뭐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없었다, 또 뭐 여러 뭐 정말 발언이 과연 진짜 검찰 하면서 책 한 권 봤을까? 신문을 보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상식 이하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진지하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상식이 기본적인 어떤 수준의 상식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이 국민의힘이 필요하다 하면 다른 후보가 더 저는 적정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반감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높게 나오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나머지 국감 잘 준비하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